내려오고 있군요. 제가 볼 땐 너무 드래곤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드래곤이 그다지 필요한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템은 이번에는 앞서 있는 게 잘 됐죠. 자, 하이템으로 계속 뿌리면서 지금 드래곤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 하이템 네, 정말 잘 맞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역을 해서. 자, 네, 지금 드래곤으로 계속 앞서 올라가고 있는 조경호 선수. 지금 그래도 센서 싸움을 계속 김수찬 선수가 이기고 있는데요. 아, 정말 그 대단하군요. 지금 이게 연거시 타이밍이죠. 자, 지금 이 CG 모델 풀고. 아, 지금이 타이밍인데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토스 이미지를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라면. 아, 그 스킬을 한번 뿌려서 말이죠. 그, 한번 보고 바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토스의 유닛 보시면 한 두 부대도 안 되는 유닛이고 탱크는 거의 한 부대 반. 네. 뭐 탱크가 당연히 이기죠. 거기다가 지금 그 언덕에 한두 대만 갖다 놔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탱크가 지금 상당히 많고요. 탱크의 업 상태를 보시면 1, 1업이거든요. 1, 1업 탱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노업 탱크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스도 지금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는 또 자신이 약간 유닛을 밀린다는 걸 생각하고서 셔틀을 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 셔틀을 사용하게 내두면 안 되죠. 얼른 터렛을 박으면서 이제 옥조보의 시야도 안 줘야죠. 근데 이렇게 탱크를 자, 계속 질런 내기를 한복판에 내려왔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탱크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런 4개의 탱크 2개를 잃었다는 건 상당히 피해요. 그렇죠. 자, 지금 아콘이 앞장서서 나오면서 역시 아콘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요. 네. 체력으로 일단 못 박아주고. 야, 지금 갑니다. 자, 드래곤과 질럿 그리고 탱크로 맞서고 있는 두 선수. 닭 한 마리 있죠. 닭 한 마리 클 것 같아요. 아, 하이템 플러 탱크에서 다크 소리를 못 들으면 그냥 다크에 또 아, 그러나 마인을 잡았어요. 자, 뒤쪽까지는 힘들어요. 지금은 안 좋죠. 네. 드래곤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질럿 한 세네 부대까지 모아서 한 번에 나간다면 온리 탱크 정도는 그냥 밀 수 있어요. 지금 말이죠. 그 조기범 선수가 계속 공격을 하고 예. 김세 선수가 수비하는 형태로 중앙에서 맞서고 있는데 참 김세 선수 아 한번. 이거 아 여기서 지금 이거 상당히 네. 큽니다. 자 예 다시 태웠어요. 한기가 지금 탔어요. 한기 예. 탔는데 다시 내려놓겠죠. 자 중앙에서 다시 드래곤과 탱크 너무 자 CG 모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수재 선수가 유닛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그냥 평소 유닛인데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진짜 드래곤을 너무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탱크가 드래곤에 약하잖아요, 너무. 자 이번에는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데 뒤쪽에 역시 또 탱크를 또 준비하고 있죠. 이번에도 옥점으로 봤는데 한 5개밖에 없다는 걸 봤으면 한번 올라갈 만한데요. 네. 지금 토스의 일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위에서 탱크를 내려보내고 있어요. 예, 토스의 업이 지금 2업이고요. 테라는 지금 프로토스도 말이죠. 지금 미네랄이 자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1000점 가까운데. 아, 지금 그거는 멀티가 4개인 상태에서 돈이 1000 정도 남는다고 2000 지금 많이 남는 건 아니고요. 네, 2000이 좀 넘고 있어요, 지금. 예, 토스의 돈은 언제나 뭐 무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캐리어를 만들면 금방 없어지고요. 네. 예, 어떻게든 쓸 수가 있지만 돈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유닛 조합에 약간 저는 좀 지금 드래곤은 너무 드래곤만 너무 있어요. 그렇죠. 드래곤을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아예 그 질럿을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드래곤은 지금 이런 상태는 좋거든요. 마인을 제거. 마인을 뽑는. 예. 네. 그럴 때 드래곤 좋은데 아까처럼 막 드래곤 한 부대 두 부대 그렇게 몰려다니면 아무리 드래곤이 많아도 소용이 없죠. 네. 자 거기에 비해서 김세 선수는 지금 전혀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하고 나오는 지금 그 프로토스만 지금. 방어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김수재 선수가 공격 타이밍을 정말 한번 놓친 게요. 아까 한 탱크대 한 부대 반 정도 사왔을 때 그때 영도실에 들어갔어야 돼요. 네. 이게 테란의 심리상 테란의 유닛이 조금밖에 안 나오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란 김수재 선수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은 절대로 지금 들어갔다간 저 유닛들에게 그냥 곧바로 싸움에 지게 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계속 지금 탱크를 매주 내려보내고 있는데 아 지금 이 멋진 거죠. 지금 이 드래곤 질러 셔틀 그대로 무선 조합이에요. 그대로 지금 내려놓죠. 지금 아 이거는 셔틀 하나씩 내려야죠. 한 복판에 지금 질럿들을 내려놨는데 질럿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탱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 앞쪽 그리고 네 바로 이거죠. 이렇게 조합을 해줄 거면 셔틀 써가면서 질럿을 탱크 위에 올려놔야죠. 그렇죠. 다시 후퇴하고 있는 셔틀. 지금도 보시면 뭐 거의 테란의 유닛도 다 죽었지만요. 네. 자 이제 거의 뚫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어를 완전히 뚫은 것 같아요. 아 그러나 다시 뒤쪽으로 빠지면서 네 이제 멀티 쪽으로 가는데요. 미네랄 멀티 쪽으로 와서 지금 SC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테란도
괜찮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6일 싸움에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네. 이번 싸움에서 진 게 상당히 탈 텐데요. 한 번 지기 시작하게 되면 토스의 6일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토스는 게이트가 열 몇 개인데 정말 열 몇 개인데 테라는 팩토리한 다섯 개, 여섯 개 그것다가 정말 이기려면 그 고급 컨트롤과 아 지금 또 캐리어까지 붙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자 테라 입장에서 일단 뭐 막기를 막았습니다만은 예, 아, 잘 나왔죠. 셔틀 4기에요. 셔틀 4개. 셔틀에 지금 뭐 드래곤. 하이 템플러, 드래곤, 질럿 정말 멋진 러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쿨로 하면서 지금 그 대 마지막 접전 같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성공하면은 프로토스의 승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테란의 역습이 지금 나올 것 같은 그런 근데 분위기입니다. 조경선수가 약간 아쉬운 거는 원래 토스가 이 정도의 멀티를 확보했을 때 네? 그때는 이미 다른 멀티 쪽에서도 유닛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본진 드랍 있어요. 자 본진 드랍 탱크가 바로 나왔습니다만은 하이 템플러 또 장렬하고요. 네 하이 템플러. 하이 템플러 정말 잘 씁니다. 네 완전 파괴가 되고 있는 탱크. 예 이렇게 되면 바로 아코드 위험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본진 쪽 다시 돌아와야겠죠. 예 이거 본진 쪽에 또 있는 유닛을 소수 정도 잃게 되면 또 센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닛이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면. 계속 드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쿤 지금 팩토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본인 쪽에 더 이상 없나요?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이제 또 멀티 쪽으로 하고요. 조경호 선수 이것저것 상당히 잘 공사하고 있습니다. 네 김세현 선수 지금 위기인데요. 네, 팩토리는 하나씩 장기를 찍고 있죠. 중앙에 있는 이 탱크 벌처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지금 지금은 너무 유닛이 어설픈 게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아가지고 쉽게 네. 공격할 수가 없어요 김세현 선수. 저걸 지금 빼서 본진 쪽으로 올 수도 없고요. 지금 네, 중앙에 본진 지금 본진 쪽으로 가자니 또 입구가 뚫리고 입구를 네. 그냥 막고 있자니 본진이 위험할 것 같고 이런 형태죠. 자 지금 아콘 참 무섭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센터도 뚫리고 있는 것 같죠? 자 센터 쪽에도 지금 게임이 이제 거의 기울었는데요. 네. 김세현 선수 멀티도 없고 유닛도 다 잃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이 거의 불가능해지죠. 중간에 지금 찬스를 김슬찬 몇 번 놓치더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GG! GG 선언 김슬찬 프로토스 조규범 선수